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대기업 정책의 방향이 재벌 해체가 아닌 경제 활력 찾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 하에서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근 기자입니다.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 내정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내정자가 강조한 것은 재벌개혁. 그는 4대 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국을 부활시켜 공정위의 조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법을 해석하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이 재벌 때려잡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재벌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4대 그룹만 속된 표현입니다. 때려잡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목표가. 20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벌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던 김 내정자의 오늘 간담회는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개혁에 앞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을 갖춰주길 기대한다며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